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 배우고 계신데 동백꽃을 모델링하고 있다. 근데 조금 더 사실적인 느낌을 내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아웃라이너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한 아웃라이너를 정리하는 방법부터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델링 그 파일 보내준 파일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렇게 디포머 여러 개의 디포머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웃라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우선 뭐 가장 처음에 하나의 오브젝트로 하나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지워주게 됩니다. 에디트에 딜리트 바이 타입에 아니면 딜리트 올 바이 타입, 딜리트 바이 타입은 선택한 오브젝트에 대한 거고요.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히스토리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올 바이 타입. 히스토리를 지우게 되면 디포머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화면을 한번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불필요한 것들은 뭐 지워주셔도 되는데, 뭐 이제는 사실 여기 있는 얘 빼고는 다른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워주시면 돼요. 사실상 여기는 이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워주면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지워주는 방법도 있고요. 뭔가 남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옵티마이즈, 신사이즈 파일을 보게 되면 옵티마이즈 신사이즈가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불필요한 걸 자동으로 지워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비어있는 empty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지워주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 비어있는 것들은 지워주게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뭔가가 있어서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남기고 네,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뭐 겹쳐진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두 개일 필요는 없을 테니까 네, 요거 하나만 남겨주고 하나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요. 컴바인이라고 하는 걸 해줍니다. 컴바인.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의 덩어리로.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히스토리를 한번 지워주고요. 딜리트 바이 타입. 선택한 오브젝트를 지워주는 단축키는 Alt, Shift, D. 히스토리를 지워주고요.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워주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필요한 것들만 익스포트 해주는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이름도 이상하게 나와 있으니까 뭐 플라워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꽃의 형태, 동백꽃을 이제 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좀더 사실적인 느낌을 내느냐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제 모델링의 기초부터 한번 언급을 해보게 되면, 모델링 할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백꽃이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서 이걸 레퍼런스로 모델링을 하셨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인의 상상력과는 사뭇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실적인 이 꽃의 형태감을 보고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조금 더 사실적인 동백꽃의 형태가 모양이 나올 것인가라는 걸좀 파악을 해야겠죠. 우선 이제 모양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우선 여기 있는 이 꽃잎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정형적인 형태를 하나 만들어서 복사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이 조금 없는 느낌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이 꽃잎에 좀더 보게 되면 완전히 둥근 형태의 모양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약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경계가 매끄럽지 않죠? 네,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델 단계에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아닌데, 우선 이 메쉬도 이렇게 만들고 안쪽에 있는 이런 무늬 같은 것들도 모델링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모델링 이후에 텍스처, 뭐 쉐이딩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조금 더 사실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렌더링 관련된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모델링 단계까지만 우선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런 이제 있는 이 수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안쪽에 보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가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만드는 요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변형할 수 있는 부분을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꽃잎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형태감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는 버텍스를 하나 선택해서요, 그 다음에 B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B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노란색이 영역이 영향력이 많은 부분이고요. 검은색으로 갈수록 영향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밑에 또 메쉬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함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제 변형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뭐 조금 더 이제 기능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여기 스크럽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스크럽트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B키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 그 다음에 M키 이용해서 depth를 조정할 수 있고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거나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조금 직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조금 더 다른 오퍼레이션으로 한다라고 하면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Grab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잡고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플하게 이렇게 좀 변형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이 면들이 이상하다, 구성이 이상하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움직이게 되면 약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서 형태를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전과는 조금 사뭇 다른 형태감으로 뭐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키워서 움직여 보게 되면 이 안쪽이 이렇게 많이 네. 뭐 형태감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변형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이건 뭐지? 네. 뭔가 안쪽에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맨 처음에 컴바인 할 때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연속되어 있는 부분만 만들어, 그러니까 뭐 선택해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이 오퍼레이션을 보게 되면 폴 오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볼륨, 서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볼륨을 선택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 서페이스는 면의 연속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 보니까 한입 한입 조정되게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볼륨을 하게 되면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변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막 너무나도 정형적인 형태감보다는 좀 다른 형태감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언급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슈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맵을 잘 이용해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요게 동백꽃은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맵 소스를 이제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플랜이 있습니다. 네, 플랜이 있고요. 여기에 메시는 요거보다 적게 돼 있는데 요거에다가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ssign Favorite Material이라고 해서 재질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램버트 라고 하는 걸 넣어주도록 하겠고요. 그럼 오른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컬러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체크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선택하게 되면 외부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외부 파일을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을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립이라고 하는 컬러 값. 그럼 이제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5번 모드, 6번 모드 하게 되면 이렇게 4번이 와이어프레임, 5번이 쉐이딩, 6번이 텍스처 모드라고 해서 이 텍스처를 화면에 디스플레이 시켜줍니다. 그럼 이게 나뭇잎 형태의 모양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녹색 부분이 좀 보기 안 좋죠? 밑에 보게 되면 트랜스페런시라고 해서 투명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투명도에다가도 파일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 용도로 이렇게 검은색은 투명, 하얀색은 불투명 요 파일을 갖고를 요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형태지만 실제로는 투명한 형태의 나뭇잎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이제 모델링 한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 한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형태감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것들도 약간 변형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봤던 거 아니면 그 이 질문하신 분이 사용하셨던 디폼의 뭐 밴드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밴드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부러뜨려 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부려진 나뭇잎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꽃잎 같은 경우도 이런 소스를 만들거나 구해서 사용하시면 모델링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게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수술 부분도 한번 조금 심플하게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제 불규칙하게 움직인 모양을 주거나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 페이스를 하나 선택을 해서 메쉬에 디플리케이트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하나 갖고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요거 하나 꺼내와 보도록 할게요. 기능을 좀 이용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죠. 이게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너무 메시가 좀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도록 할게요. 혹시 더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reduc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edit mesh에 아니지 mesh에 reduc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mesh의 비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줄여주고요. 그 다음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약간 불규칙하게 이렇게 수술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모델링 날고요. FX에 가게 되면 메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메쉬 에디터 클릭을 해주고요. 물론 이제 이펙트의 항목이 있지만 여기 메쉬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해보게 되면 디스턴스를 이렇게 0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만 디스플레이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1번을 이용해서 아이솔레이트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로테이트 Y 이렇게 하게 되면 회전을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스케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우선은 요거는 다 0으로 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기능 중에 이렇게 랜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랜덤을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10개의 수술들이 랜덤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위치값이 Y는 필요 없고 X하고 Z만 이렇게 랜덤하게 해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도 XYZ로 하는 게 아니라 Y만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살짝씩 변형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 불규칙하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메쉬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넘버 오브 포인트를 만약 100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여기 있는 형태감이 뭐 레디얼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둥근 형태의 이제 모양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이것까지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랜덤한 형태, 하나의 오브젝트였지만 랜덤한 형태로 이렇게 배치하는 걸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걸 이렇게 복사하게 되면 이 메쉬로 나중에 이제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딜리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1번 눌러서 아이솔레이트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는 것들을 조금 변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뭐 이게 지워낼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지원해서 뭐 둥근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아까 전에 그거에서 너무 벌어진 것들을 그 랜덤 값을 좀 줄여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아마 그냥 회전만 해도 네 회전만 해도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네요. 이게 아마도 피봇의 위치가 중요하다 보니까 숨겨진 오브젝트의 피봇의 위치가 네 피봇의 위치가 조금 다른 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걸 이제 프리즈를 하게 되면 프리즈를 하게 되면 랜덤 왜 프리즈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이렇게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네 둥근 형태의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상하네요. 위치값에 대한 프리즈가 안 됐구나. 모디파이 트랜스폼 프리즈 트랜스포메이션 위치값을 프리즈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둥근 형태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고요. 네, 아까 전에 봤던 거의 기능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랜덤을 약간 한쪽 방향으로 살짝씩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완전 이제 회전을 요거에 대한 부분, 뭐 피봇에 대한 부분을 좀 조정한다라고 하면 둥근 형태의 모양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고요. 조금만 살짝만 풀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아까보다 조금 더 이제 불규칙한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거에 대한 뭐 겹쳐진 부분 멀리서 봤을 때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너무 정형적이지 않은 형태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